이제 앞벅지로 갑시다. 발에서 전후 기울기에서 뒤로 기운 것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러면 허벅지에서는 전후 기울기에서 앞으로 기운 것, 무릎이 뒤로 기울면서 허벅지가 앞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앞벅지 원인, 유독 앞벅지가 튀어나오는 이유 해서 골반 주변 근육의 기능의 약화, 불균형한 자세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척추, 코어, 골반 주변부 근육의 불균형이 있다는 뜻이며 라고 돼 있어요. 골반 전방경사 체형에서 빵빵한 앞벅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본 바로는 골반 전방경사 체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빵빵한 앞벅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반 전방경사인 사람들이 많더라. 앞벅지에 살이 찌는 이유는 림프가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앞벅지 빵빵한 사람 지방이 아니고요, 근육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림프가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발달 원인은 보통 유전적 원인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발달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고요. 앞벅지가 튀어나오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서 딱한 가지 방법으로 앞벅지를 뺄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확실한 사실은 긴장감이 많은 대퇴사두를 이완시켜주면 길어 보이는 슬림한 허벅지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인터넷 포스팅 돼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추천드리는 운동이래요. 앞벅지가 튀어나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 많은 이유로 바로 뒷벅지 근력이 없어 앞벅지만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벅지의 근력을 길러주면 앞벅지에 사용되는 근력이 많이 줄어드니 튀어나온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앞벅지가 빵빵해지는 원인이 뒷벅지에 힘이 없어서래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벅지가 힘을 쓰면서 뒷벅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무릎에서. 그래서 뒷벅지가 힘이 없는 건 맞는데, 앞벅지가 강한 건 맞는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쏠려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운 자세를 유지할 경우 앞쪽 전방사슬 근육들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 앞벅지 빵빵해지나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앞벅지 약해져요. 사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찍어보세요. 딱 보입니다. 삼각 팬티 입으면 사타구니 쪽이 조여서 거북해 되거나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허벅지 살이 찌고 앞벅지가 튀어나오는 원인이 된다고? 완전히 나한테 해당하는 말인 듯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나가서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앞벅지가 빵빵해져 있어요. 그죠? 앞벅지가 빵빵해져 있는데 어떤 특징이 보일 거예요. 어떤 특징이 보여요?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요 사람이에요. 발목이 전후 균형이 수직으로 서 있을 때 정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진에서는 발목이 9.1도가 뒤로 기울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목 앞쪽 각도가 99.1도예요. 그런데 뒤에 사진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은 1.2도만 뒤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뒤에 발목 기운 각도가 91.2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과도하게 뒤로 기운 발목이 허벅지의 진행 방향을 바꿔버리게 돼요. 어떻게 바꾸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앞에 그 1.1도를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이 처음에 9.9도였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발목이 이렇게 9.9도가 뒤로 기울었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파란 선을 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파란색을 타고 올라가면서 몸이 균형이 유지가 되지 않고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우는 것이 어느 날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전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습관에 의해서 그게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이게 만들어져 오면 처음에 우리가 일어나서 걸었던 거 아니잖아요. 서서 조금씩 걸음마 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뒤로 밀려버린
그냥 올라가면 뒤로 밀려버릴 라인을 앞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서서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잡아당겨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잖아요. 여기서 꺾이니까 발목은 뒤로 기울었고 허벅지는 앞으로 기울면서 무릎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무릎에서는 하늘색 선, 홀을 그리고 있는데 뒤로 밀리는 홀을 그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 배울 때는 뺑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라 누구나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뺑니 뺑니 그래요. 무릎이 뒤로 밀렸다 뺑니 뺑니 그래요. 무릎이 하늘색 선 타원 홀을 그리면서 무릎은 뒤로 밀리오 이것을 뺑니라고 하게 무릎이 과도하게 같은 말은 요 무릎이 뒤로 밀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도하게 무릎이 펴진다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 여기 요 빵빵해지는 허벅지 앞쪽은 뭐예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여기 근육 보시면 앞에 네 개의 근육이 보일 거예요. 예,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이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펴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근육인데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니까 앉아있을 땐 작용하지 않아요. 일단 일어섰다 하면 그 자세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이 힘을 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얘기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육이 발달하면 강해져요. 아까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짧아진다는 얘기와 같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땅딸해져요. 그리고 통통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앞벅지가 빵빵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원인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빵빵해지고 경직되니까 거기에 순환이 안 되죠.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근육이에요. 아까 어디서 보니까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던데 지방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지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낀 사람들은 허벅지 앞에 그 근육 위에 지방이 덮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깊이 뭐가? 근육이 탁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힘을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축한 근육은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고 과도하게 발달된 근육은 강해집니다. 짧아집니다. 경직됩니다. 뭉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짧아졌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이게 대퇴직근, 이게 내측관근, 이게 외측관근이에요. 속에 요 뒤에 중간관근이 숨어 있어요. 그게 합쳐져서 내려오다가 요 바깥쪽으로 하나, 바깥쪽 요 안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두 개 내려와서 요 밑에. 여러분들 지금 무릎 밑에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무릎 밑에 만져보면 무릎 바로 밑에 오돌오돌하게 툭 튀어나온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튀어나온 자리를 우린 경골조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 끝나요. 요 근육이, 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그 자리에 와서 끝나는데 이 근육이 짧아져 있어.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근육이야. 그럼 무릎을 구부렸을 때 짧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약한 곳에서 뜯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한 곳에서 뜯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 하얀 부분을 힘줄이라고 해요. 건이라고 해요. 나중에 골반에서 잠깐 설명을 제가 또 할 거예요. 설명을 잠깐 더 할 건데 힘줄 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인데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당기면 뜯길 수 있어요. 단단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다 보면 이게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니까 뜯기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뜯겼을 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경골결절. 아까 만져보라고 한 자리입니다. 거기하고 무릎 만져보면 무릎뼈가 덮여 있어요. 그 무릎뼈, 소뚜껑뼈, 요 뼈 바로 밑에 여기, 요 사이. 바로 경골결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뜯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뼈 바로 밑에와 그 다음에 여기 경골결절 사이 그 가운데 위치에서 뜯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요 무릎뼈 바로 위에 여기 대퇴사두근 힘줄이 시작되는 요 위치에서 또 뜯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한 군데나 두 군데서 통증이 나타나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과는 전혀 별개이고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빵빵해지면서 짧아지면서 그 무릎 뒤로 밀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짧아지면서 늘려야 될 때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니까 뜯기면서 나타나는 손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늘려주면 문제는 해결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늘릴까? 요거 늘리는 방법이에요. 폼롤러예요. 요거 나무로 만든
우리 옛날에 몽돌이라고 했었는데 바디롤러를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릴 수도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강한 곳보다는 약한 곳에서 스트레칭만 했을 때 늘어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벽에 기대서 허벅지 앞쪽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앞쪽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이고 요 방식은 뭐냐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기도 하면서 안에서 힘도 써주는 원심성 수축, 원심성 활성이라고 하는데 100개의 근섬유가 있다면 70개는 늘어나고 30개는 힘을 써서 버텨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해보십시오. 요거 요 벽에 기대서서 버티는 거예요. 발 사이 간격은 보통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고요. 엉덩이, 허리, 등, 목, 머리까지 다 벽에 붙여주고요. 그 상태로 버텨보세요. 처음에 10초, 20초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다 보면 1분, 2분, 3분 정도 견디는 거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무릎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져 갑니다. 혹시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계단을 타고 내리게 되면 캐리어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무릎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게 싹 사라져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시간 날 때 좀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현재의 체형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체형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발목이 뒤로 기울었고 무릎이 뒤로 밀렸고 허벅지가 앞으로 나오면서 만들어진 현상이었잖아요.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면서 발생한 문제였잖아요. 발목 앞쪽이 길어져 있고 발목 뒤쪽이 짧아져 있었잖아요. 발목 앞쪽과 발목 뒤쪽이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짧은 발목 뒤쪽 근육은 늘려주고 약한 앞쪽 발목은 강화시켜서 서로 균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릎 앞쪽 근육은 짧아져 있고 무릎 뒤쪽 근육은 강해져 있잖아요. 무릎 앞쪽 근육과 무릎 뒤쪽 근육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짧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면서 약한 무릎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 앞쪽 뒤쪽 길이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짧아진 허벅지 앞쪽을 늘려준다. 늘려주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과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면서 힘도 같이 키우는 방법. 지금 이건 예시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권역별로 특강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 진행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론 위주로 가지 않고요. 직접 몸을 써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놓고 요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목 여기 저항 걸었어요. 저항 걸어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어디에 힘이 가요? 여기에 힘이 가요. 여기 무릎 뒤쪽에 힘이 가는 거예요. 약해진 무릎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강해진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방법과 약해진 무릎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에 의해서 뒤로 밀려버린 무릎을 제 위치로 정상 일자 상태로 갖다 놓자. 정말 갖다 놓아지나 봐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은 무릎이 뒤로 밀려있어요. 허벅지 앞쪽이 빵 뛰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쯤 지났어요? 두 달 지났어요? 또 석 달쯤 지났구나 얘기해요. 여기 다섯 달 지난 상태, 다섯 달 지난 상태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까 1.2도로 여기 9.9도였어요. 여기 1.2도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아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 1.2도로 표시됐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운동을 시켜주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정말 정직하거든요. 온라인 강의에서 운동법을 같이 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제가 만드는 방법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